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천하의 나쁜 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역사 교과서를 들춰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역사 교과서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50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정부를 세우기 전까지 미군 부대에서 쓰다 남은 강철, 일본에서 수입한 강철, 미국에서 수입한 강철 이걸로 집 짓고 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포항제철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동차, 미군이 쓰던 고물자동차를 망치질을 하고 산소댐을 해서 버스도 만들고 집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밖에 안 됐어. 지금 4만 달러로 가고 있어. 이게 웬 말입니까? 500배나 1인당 국민소득이 늘었어요. 배는 고기잡이 배 간신히 만들 정도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형 선박 제조 기술 세계 1등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대형 선박 43%가 대한민국 제품이야.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은 꿈도 못 꿨어요. 하루에 간신히 죽 두 끼 먹을까 말까 그랬는데 죽 먹는 인생을 부패 먹는 인생으로 바꿔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거 은혜를 알아야지. 모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정희가 진작 죽었더라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선생 녀석이 이 비디오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틀어주면서 감상문을 쓰라고 그랬어. 이런 때려주길로. 참 나쁜 놈이야. 학생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 해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진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었어. 역사 교과서 쓰는 사람들 중에서 대학 교수들이 수두룩한데 저도 대학 교수였지만은 대학 교수 초창기 때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됐어. 지금 얼마씩 받아? 한 달에 보너스 뭐 다 합쳐가지고 1,500만 원씩 받잖아. 무려 60배, 70배를 더 받아먹어. 그러면서 이 새빨간 거짓말 역사 교과서 쓰는 게 대학 교수 이 못된 놈들아. 대학 교수들 지금 호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 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 감사하다는 표시 한마디 없어? 칭찬 한마디 없어? 죽일 놈들 같으니라. 박정희 대통령 동상 빨리 세워야 됩니다. 대형 동상을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다가 빨리 세워야 돼요. 아, 이놈들이 새빨간 거짓말 역사 교과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깡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재만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만 했습니까? 독재는 할 수 없어 한 거야. 독재 아니면은 나라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야.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재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전 세계 200째 꼴찌 나라를 12번째 부강한 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감사해야지.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를 향해서 하루에 10번 이상 절해도 모자랄 이 교수 나부랭이들이 엄청나게 월급을 타먹으면서 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냐. 아버지가 못된 아들을 가르치려고 때리면서 사람 만들어서 출세시키니까 자기 출세시킨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때려준 것만 가지고 욕지거리나 퍼붓고 이거하고 뭐가 틀려? 못된 교수놈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런 난장판을 벌일 수 있어? 대한민국에 공업단지 없으면은 이렇게 4만 불로 향할 수 있나? 없지.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단지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게 지금 134개까지 늘어났어. 경부고속도로 없으면은 어림도 없어. 아직도 죽먹었어. 아직도 죽먹어. 감사함을 알아야지. 오늘 이 시간에는 천하의 나쁜 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퍼뜨려서 제발 우리 젊은이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